제가 문의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법을 전문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형법이나 법 조문을 보니까 공직선거를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부정을 통해 가지고 절도하는 사건은 내란죄에 중하는 그런 중범죄인 걸 보는데요. 부정선거 세력들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종류의 처벌이나 이런 응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까? 지금 이제 중대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아마 중한죄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아마 돼 있을 겁니다. 10년까지 그러니까 충분하겠습니까? 아니 그건 10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이상. 예. 보통 이제 형법 규정은 몇년 이하 이렇게 아, 규정을 하는데 예. 중대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이제 10년 이상. 제가 요 10년인지 요 7년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이상의 형을 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란죄나 같은 그런 정도의 중죄로 규정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거의 막 근년에 들어서는 옛날 뭐 과거의 60년대에는 몰라도 그 이후에는 이런 그 중대 선거 사범으로 처벌을 했던 그 사례가 예가 없는 걸로 기억납니다. 대개 뭐 형이 많으면 5년 아니면 뭐 3년 이것도 중한 것이고 대개는 뭐 1, 2년 뭐 2, 3년 이런 정도로 이제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소위 그 신분을 잃는 소위 출마하지 못하는 기간도 꽤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당선이 되고 본다. 뭐 이게 이제 정치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끊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법 개정을 통해서 막큰 중대한 선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평생 선거에 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중형 선고를 해야 되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우리 저3.15 부정선거 때 했던 것처럼 뭐 사형이 불가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법을 사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지만은 그러나 집행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국제사회 중에 이론인데 저 유럽 같은 경우는 사형제를 폐지하고 있고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와는 그 모든 관계를 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는 사형 집행을 못 하고 있어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형 선고를 해봐야 뭐 어차피 집행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정말 중대 범죄, 선거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에 준하는 종신형을 선고하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사면 없는 또는 감형 없는 이런 종신형을 선고해서 정말 국민의 앞에 단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런 일이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 그렇게 하는 사례가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이 정부가 좌파간 것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극단적인 이런 부정선거를 하고 있고 그걸 또 감추고 뭐 속이고 그래서 그냥 정권만 가져오면 다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뭐 그러나 이런 이제 것 보면은 뭐 일반인들 시각은 뭐 저의 의견뿐만 아니고 일반인들은 그 이제 검수완박법을 통해 가지고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저는 무리수를 두는 여러 가지 그런 이유가 문정권 하에서 치러진 여러 가지 불법 부정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다 이제 변명할 수 있지만 이제 부정선거를 치른 것에 대해서는 변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그 양반들이 저렇게 무리수를 두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공직선거를 그냥 절도한 사건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형법 체계를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우리는 미국하고 비교를 많이 해보니까 성범죄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신형을 막 때리는 것을 그냥 일상화되어 있는 것이 미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같더라고요. 여기서는 너무나 그런 게 이제 형량들이 낮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계속 범행이 재발되는 그런 경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이제 소위 불문법 국가라고 해가지고 예. 제도화된 법보다는 국민들의 감정을 중심으로 해서 형량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큰 분노를 산 범죄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큰 형이 과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성문법주의라고 해가지고 법에 딱 정해가지고 양형도 딱 제한을 합니다. 몇년 이하 징역, 뭐 대부분 그렇게 규정하고 또 아주 특별한 범죄만 몇년 이상의 징역을 이렇게 이제 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 감정과 정서를 반영하는 것은 이제 영미법, 미국 같은 나라, 그리고 이제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뭐 죄를 졌어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받게 해야 된다. 뭐 그런 나라든지 우리나라인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생활권은 뭐 사실상 뭐 미국하고 많이 가까워지지 않았습니까? 예. 또 국민들의 생각도 뭐 미국하고 많이 가까워졌는데 법은 이제 대륙법계를 아직도 지키고 있으니까 이 괴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국민들의 생각이 답이죠. 우리 대륙법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나쁘다고 할순 없지만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영미법계에 따른 중형주의도 역시 병행해야 된다. 미국은 지금도 사형집행을 합니다. 예. 유럽이 뭐 저렇게 결사반대하는데도 미국은 그냥 사형집행을 합니다. 국민들의 감정을 따라서 그냥 하는 것이죠. 저긴 총기 살인 사건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약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강한. 근데 우리도 이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영미법계의 그런 처벌 관행도 충분하게 도입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문의드리는 것은 이제 형법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니까 형법의 내란죄 조항에 정확하게 부정선거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형에 있어서는 이제 그렇게 볼수 있는데 집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내란죄에서 보니까 수교에 대해서는 사형이라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명기가 돼 있더라고요. 형법 체계 안에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사실 공동체 차원에서 선거 부정을 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범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한, 우리 법 체계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선고는 이제 할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선고도 아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건 법을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내란죄에 준한다고 해서 바로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아마 좀, 제가 알기로는 사형까지 갈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리 국민들의 법감정은 당연히 사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그렇겠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걸 감안하면 그에 준하는 이런 뭐 형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신제를 얘기하는 예. 것이죠. 황교안 전 총리님은 이제 뭐 다소 이제 유보적이시겠지만 제가 이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2017년부터 시작해서 5대 공직선거 이제 5대 공직선거 이렇게 보면은 정말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차원에서 이 선거 부정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탈취한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관과하거나 한 번도 그냥 뇌란을 그 꾀한 건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국가를 전복시켜서 체제를 변질시켜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가가 아니고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완전히 그냥 망가뜨려서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려고 꾀한 것은 더 이상 내란이 아니고 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부정선거 방지대가 이번 대선에서는 참 역할을 제가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가장 큰 그런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전국의 조직원들이 이제 그런 보고도 하시고 그런 건데 시간 관계상 뭐 아주 자세히는 못 다루더라도 아주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 참 역할을 한 같다라고 한번 자체 평가를 좀 해주시죠. 첫째는 법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뭐라고 얘기하든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그 키트까지 만들어가지고 드렸더니 법대로 한 거예요. 합법적절 뭐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이제 선관위에서 우리 선관위 규정이 이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선관위 규정은 그렇지만 상위법인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느냐고 법을 드려낸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막다가도 이제 막 수그러 들고 물러나고 이렇게 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또 권력을 가진 자는
막 법을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닙니다. 오히려 권력자들이 법의 수단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된 것이죠. 근데 그걸 우리 부방대원들이 지켜냈다. 이것이 아주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그러니까 둘째는 사실은 이분들에게 우리가 아무런 뭐 드린 게 없어요. 뭐 자리를 드린 것도 없고 아니고 돈을 드린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했다. 그것도 아주 헌신적으로 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이번에 한번더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늘 우리 국민들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위대함이 대한민국의 사회주의화를 막아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월 1일 지방선거는 참 제가 이제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2021년도입니까? 조국 사태가 2020년에요. 조국 사태 한참 이렇게 이제 치솟아 오를 때 광화문을 방문했을 때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저를 붙잡고 여러 차례 선거 부정 문제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4.15 총선. 저도 좀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은 경험으로 아는 게 있는 것이죠. 이 친구들이 분명히 부정선거를 할 거다. 그게 이제 2020년 10월 무렵입니다. 광화문 그때 현장 취재를 위해서 많이 나가면. 그래서 이제 4.15 부정선거가 지금 치러졌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에 2022년에서도 3구 대선의 총 조작률이 사전선거에 참가한 선거인 수의 20%까지 최소한 조작을 한 건데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그냥 전산 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을 할 걸로 보는데 이 당장 그래도 요구를 할수 있는 그런 정권이 바뀐 차원이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쳐야 될 것, 그다음에 또 선거개혁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전 투표는 안 됩니다. 내가 사전 투표 안 된다고 그랬더니 선관위가 저를 선거자유 방해로 고소를 했어요. 그 사람들도 노정이도 대법관 출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법에 무지한지 제가 사전 선거하지 마라. 당일 투표해라. 투표하지 말라고 한게 아니라 하라고 한 하라고 것이죠. 한 거죠. 그렇죠. 바른 선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저를 이제 선거소유 방해로 고발을 했어요. 3월 안 1일 날 고발이 됩니다. 되셨죠. 예. 당일 투표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소위 개정되기 전까지는 불변의 그 과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수개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자개표를 통해서 뭐 얼마든지 표 조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법에는 수개표가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표의 편의를 위해서 전자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원칙으로 돌아가야 되죠. 이거는 법 개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우리 공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형량을 대폭 올려야 됩니다. 정말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다시는 햇볕을 볼수 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선거사무 지연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판사가 이제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소추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즉시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법원이 이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법에는 아주 명백하게 제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80일에 가서 처리해도 아니고 그 이내니까 이내에 종래 같으면 두 달, 세달 만에 처리를 했습니다. 이들은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국민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그법 처리 기한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처벌을 해야 된다. 그런 처벌 조항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이 좀 정상화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러면 이제 선관위도 좀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신중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할 얘기가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요 정도 가장 중요한 예. 것만 먼저 말씀을 그럼 이제 드렸습니다.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도 이제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가 이제 지금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회원들이.
지난 그 대선 때는 1만 7천 어휴, 명이었습니다.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더 늘어서 지금은 이제 2만 명이 넘었죠.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 방지대에 이제 구체적으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는 뭐 아주 내밀한 부분은 제외하시더라도 대개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선거 감시 활동을 앞으로 계속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또 부정선거 방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또 한번 부탁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예. 그 우선 저는 선거법 개정을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우리 국민의힘이나 또 민주당도 선거법 개정에 별 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야 되는 걸안 하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또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상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압박을 해서라도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감시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을 병행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뭐 노정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의 일환이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둘째는 여전히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전에처럼 철저한 감시로 이제 부정선거를 막아내야 되고.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부정선거의 사각지대를 막아내는 것입니다. 저는 3구 대선 때에도 제가 사각지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통적인 정치인들이 정치 세력이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선거의 사각지대가 많아졌습니다. 첫째는 지난번에 있었던 임시사무소, 선관 임시사무소 그 내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죠. 이것에 대한 감시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 부방대가 그걸 했고 둘째는 사전 투표함 보관 장소에서의 불법 행위를 막아내야 됩니다. 감시해야 됩니다. 이것도 기존의 정치권에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이 안에서 온갖 조작이 다 일어나니까 이걸 반드시 이제 막아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증표 표부 분리가 많았습니다. 이걸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증거도 되고 표도 세는 소위 AI 촬영 특공대를 이제 만들어서 이분들이 이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지난 대선 때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제 더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우리 부방대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공지를 해서 이런 감시 활동을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제로 말만이 아니라 고소, 고발을 통해서 사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다다음 주부터는 고소, 고발 대행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들이 전국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인 대행진. 또 우리 저 일반인들은 고소, 고발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잘 가르쳐 드려서 할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런 전국적인 지역적인 대행진도 있지만은 사안별로도 지금 뭐 불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사안별로도 이제 고소고발들을 계속 해 나가서 한번 부정선거를 저질렀어도 그냥 시간 지나면 다 유야무야 되는 이제는 그런 세상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 물을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재범의 의지를 좀 막아내는 이런 방법들을 좀 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3구 대선 때 얘기했던 우리 유권자들의 투표의 원칙, 뭐 예를 들어 사전 투표만 한다든지 이런 원칙은 계속 이제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참 이제 뭐 저는 4.15 총선이 끝난 2년 정도 뭐 거의 모든 시간들을 바쳐서 이제 4.15 부정선거를 규명하는 그런 활동을 해왔는데 이 활동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이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 선관위는 거의 슈퍼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정치인 스스로가 이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이 결성이 돼서 끊임없이 이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황교안 전 총리께서 이제 기꺼이 그 부분에 이제 헌신하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참 다행이고 나라 전체로 볼 때도 너무너무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